쌍쌍통 드라마 설레 고. 여기 어딘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좋지만은 않네.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학교도 어딘지 모르겠고. 어디야? 우리 교복이 똑같네. 맞네? 혹시 설레보니?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입학하게 된 신입생 1학년 방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입학하는 거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그래. 잘 지내보자. 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칠 뻔했잖아. 야, 조심히 좀 다녀. 아무튼 나 먼저 간다. 이따 학교에서 보자. 네, 선배님. 내 지갑. 있다. 소매치기는 아니었네. 다행이다. 학교 좀 같이 가지. 어딘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 뭐야? 저기요, 왜 자꾸 제 앞길을 막으세요? 앞길 막은 거 아닌데. 누가 봐도 앞길 막은 건데 지금. 잠깐만요. 왜 근데 초면인데 반말해요? 초면 아닌데. 에? 우리 친구 된 지 10년 됐는데. 기억 상실증 걸렸어? 나 모르겠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잘 봐봐. 왜 그러세요?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는데. 내 입으로 내 소개를 하게 만드냐. 나 빈이야, 허빈. 빈? 허빈? 빈구라고는 제 머릿속밖에 없는데요. 아유, 답답아. 여전히 기억력도 안 좋고 실수쟁이네. 내가 실수쟁이인 걸 안다고? 허빈 누구지? 야! 너 그 유치원 때 완전 기작단 상꼬맹이 허빈? 그래, 이제야 기억하네. 근데 내가 상꼬맹이 아니야. 야 뭐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컸냐? 야, 내가 큰 게 아니라 네가 성장이 멈춘 거야. 야 뭐래? 야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가? 그치? 신기하다 야. 근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학교 가는 길이지. 학교 어딘데? 나? 설레고. 야 대박. 나도 설레고잖아. 너무 설렜다. 나 지금 학교 못 찾고 있었거든. 학교 가는 길 좀 알려줘. 야 나도 첫 등면에 무슨 소리야. 맞네. 아이 그럼 잘 됐다. 그럼 같이 가자. 그러든가. 야 다시 한번 말하지 마. 내 앞에 길 막하지 마라. 나 그런 거 싫어하니까. 길 막은 거 아닌데. 햇빛 막아줘. 야 같이 가! 와 허빈이도 만나네. 막지 말라니까. 아우 진짜 이걸. 아니 같이 가! 내가 막 같은 사람 되지. 뭐야 아무도 안 왔네? 그럼 어디 앉을까? 귀찮은데 그냥 여기 앉아야 돼. 아 피곤해. 저기 가방 좀 치워줄래? 뒤에 자리 많은데? 나 원래 맨 앞자리에만 앉아. 그래? 아니 나는 네가 내 옆에 앉아주면 땡큐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옆에 있어야 말 걸기 편하잖아. 이불이지 마. 에이 장난이야 장난. 아무튼 난 환이라고 해. 최환. 미리 말해드리는데 웬만하면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나 맨 앞자리에 앉은 이유가 공부하려고 그런 거니까. 계속 말 걸고 싶으면? 넌 수업 준비 안 하니?
입학 첫날부터 수업하는 학교가 어디 있어? 앞으로 난 계속 말 걸고 싶을 것 같은데. 나 공부 방해되는 거 진짜 싫어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아이고. 야, 그럼 우리 이제 고딩이니까 수능 공부해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어, 최악이야. 어, 이렇게 여기 가니까. 오, 좀 깔끔하네. 들어갑시다. 아 뭐래! 야 내가 무슨 살이 쪄! 나 살 쪘나봐. 어? 어 깜짝이야. 어 영구야! 어 피나! 어 너 설레고구나! 어 어 나도 여기 설레고 왔어. 야 근데 내가 무슨 야 너 아는 사람이야? 아 나랑 그 중학교 친구야. 친구? 야 난 선생님이 문에 박제 대신 건 줄 알았다. 야 영구야 영수 방 진짜 반갑다. 아 야 반갑다 근데 내가 야 이름이 영구야? 이름이 영구래.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왜 그래? 야, 어? 너 남의 남자한테는 귀엽다고 하냐? 아니, 이름이 영구 귀엽잖아! 야! 쟤 왜 저래? 야! 저기 얘들아, 나 안녕 신입생. 아니 너 1학년이었어? 응 나도 1학년인데. 뭐야 그럼 왜 아까는 선배님 척한 거야? 야 나는 선배님 척한 적 없어. 네가 선배라고 부른 거지. 이봐 완전 어이없네. 나 진짜 선배님 같았어. 그럼 그냥 계속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돼. 야 너 진짜 웃기다. 야 너는 진짜 잘 웃는다. 시간에 잘 지내보자. 나는 환이라고 해. 최만. 나 마무리야. 나 진짜 소리. 나도 잘 부탁해 앞으로. 난 김이야. 허빈. 오 살짝 얼굴 천재 느낌 있는데. 야 뭐래 얘가 무슨 얼굴 천재야. 아 근데 얘는 누구? 응? 어 말 걸고 싶으네. 나는 방울이라고 해. 어, 난 소라야, 김소라. 아, 뭔가 계속 말 걸고 싶지 않아. 넌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어, 김소라? 아는 사람이야. 야, 너 얘 몰라? 어, 야, 얘 중학교 때 모의고사만 봤다 하면 전국에서 1등하는 애잖아. 전국에서? 아유 어쩐지 계속 말 걸고 싶다더니. 대단하다. 나 전국 1등 처음 봐. 저 그럼 이렇게 네이서 같은 반인 건가? 응. 너희는 내가 교실문으로 보이니? 문이 말을 하네. 어 영구야. 아 영구야. 괜찮나? 어 저기 나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키진 않았어. 문이 괜찮나 이거? 좀 고장난 거 같기도 하고. 야 너 진짜 웃겨.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쪽은 방위, 이쪽은 허비, 그리고 김소라, 나는 최환, 마지막으로 영구까지 이렇게 같은 반인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이쪽은 이쪽이고 저쪽은 저쪽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너는 왜 책상이 올라간 거야? 환이가 멋있어 보이니까 영구가 따라한 거 아니야? 내가 멋있었나? 의자가 작아. 유아용 봐봐. 난 앉아볼래. 야! 우와! 야 너! 어미 너! 순발력 있지?
다칠 뻔했잖아. 왜 그래? 진짜 아주 짜증나게 하네. 야! 야, 호미! 뭐야? 쟤 왜 저래? 비니가 저렇게 하는 게 처음 본다. 오호, 불같은 남자. 야, 호미! 아이고, 야, 너 하나 있잖아. 나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확실히 내 표정 나오겠지? 그치? 너 몰라. 야, 정규 1등, 너 다 해야지. 오늘 표정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 아니, 누가 있구나. 다 죽고 있잖아! 야, 허비! 야, 사람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아니긴 뭘 아니야. 그럴 거면 잡아주질 말던가. 그런 거 아니니까 조용히 내려가라고. 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화를 내냐고. 내 앞에서 딴 남자 얘기한 거. 어? 날 때려도 좋은데. 내 앞에서 딴 남자 얘기한 거. 야. 어, 비나 오늘 급식 그. 야, 방울아, 그 급식실 아줌마 번호 아냐? 내가 좀 그 학교 가서 먹어야겠다. 오늘 메뉴 뭐예요? 아, 그거예요? 예? 저기로 가야지. 와, 이 학교 진짜 재밌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아니, 우리 반에 방울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입 다물어라. 근데 그 남자애가 질투가 엄청 심하다. 그만해. 딴 남자한테 귀엽다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만하라고. 나랑 악수하는 것도 엄청 질투하더라고. 진짜? 너 죽을래? 너나 감당할 수 있겠냐? 야! 야, 호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상을 때리려고 그래? 그냥 겁만 준 것 뿐이야. 오, 설레고 인기냐? 그게 무슨 소리야? 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달까? 어? 나를? 너나 감당할 수 있겠냐? 어? 아니, 그쪽이 아니라. 진짜 안 되겠다. 야, 너 왜? 앞으로 따로 나와. 얼마든지.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첫날부터 싸움 박질이나 하고. 저 누구? 누구긴 누구야, 니네 담임이지. 쌤, 안녕하세요. 이 자식들. 니네 초등학교에서 인사하는 법 안 배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누가 이렇게 인사해? 허리 안 숙여? 아, 저... 뱃살 때문에 여기까지가 최고예요. 어떻게 된 거죠? 빨리 들어와. 아, 예. 네. 내가 그냥 밝게 인사했는데. 허빈, 최한, 방울이, 김영구, 맞지? 네. 니네 냈다 전부다 벌점이다. 벌점이요? 방울이는 말린 것 뿐이에요. 아무 잘못 없어요. 저 비나 나도 저기 나도. 그럼 말릴 때 그만 멈췄어야지. 방울이는 빼주세요. 이게 어디 선생님한테 큰 소리를 내? 야, 허빈, 빨리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 너 지금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 좀 조심해야겠다. 빨리 들어와. 네. 다시 나와. 네. 인사하고 들어가. 죄송합니다. 저 선생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뭔데요? 오늘 입학식인데 급식 나오나요? 자, 내 소개를 할게. 나만 배우고 싶어.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을 괴롭혀줄 치우쌤이라고 한다. 모두 수능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아까 복도에 있던 그 네 명 꼴통들을 출석 불렀고 네가 소라니?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갑다. 다들 아침 조회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1교시 수업 때 보자. 어? 1교시요? 쌤 오늘 입학식인데 수업해요? 니네 이제 수험생이야. 쌤! 그걸 입학식인데 급식 나오나요? 넌 급식이랑 사귀니? 다들 이따 보자. 네. 아, 아까 벽살 잡은 놈 교무실다. 비니가 이상하네. 왜? 아니 고등학교 돌아오더니 변한 것 같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릴 때는 좀 밝고 하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지? 난 알 것 같은데. 뭔데? 아, 좀 많은데 부제 하나만 꼽자면 너랑 내가 악수한 거? 악수? 그게 왜? 어? 알았다. 뭔데?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 먼저 친해지려고 하니까 소외감 든 거 아닐까? 원래 나랑 빈이랑 어렸을 때부터 완전 찐친이었거든. 나도 친한데. 넌 계속 급식만 찾고 있잖아. 맞네. 아, 나는 계속 급식만 찾고 너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니까 빈이가 저기 소외감 느낀 거네. 야 김소라, 너는 소외감 안 들어? 난 그런 거 모르는데. 에이 소외감 좀 들고 그래라. 그래야 내가 말 걸고 다가가지. 아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왜 그렇게 계속 불러 있어? 네가 공부하는데 자꾸 귀찮게 하잖아. 제발 나 좀 신경 쓰지 말아줄래? 오케이 불소라. 안 되겠다. 내가 빈이랑 우리 반 애들이랑 친해지게 만들어줘야겠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같은 반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악수를 한번 하는 건 어때? 어? 잘 봐. 영구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잘 지내보자. 네. 뭐해 너도 영구랑 같이 해야지. 그래. 잘 지내보자. 그치. 소라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빨리 소라랑 악수 해야지. 알았어. 자 잘 지내보자. 허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잘 지내보자. 뭐야? 왜 비니 손만 느낌이 다르지? 야, 너는 그 손에 땀이 왜 이렇게 많냐? 손에 땀이 득실득실 나서야. 네? 이쪽 손 땀 안 나는데. 야! 야, 너 손에 다 땀이 많구만 뭘. 야, 비나 이걸로 좀 땀 좀 닦아. 고맙다, 형배. 손수건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양말이거든. 아이씨. 얼굴에서 이제 발 냄새 나겠네. 아, 얼굴 냄새인가? 아 근데 우리 가을이기도 한데 에어컨 좀 끌까? 리모컨 건들지 마라. 영수가 몸이 열이 받아서 그래. 아 근데 가을 치고도 오늘 좀 더우니까 에어컨 그냥 켜놓자. 그래. 아유 나도 좀. 아유 덥다 더워. 아 근데 이 셔츠 어디 걸을 데가 없나? 어?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되겠다.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좀 더워서 좀만 걸어놓을게. 아 그럼 나도 이거를 여기다 걸어놓으면 딱이겠네. 이거는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되겠다.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비길 갖고 왈왈왈
자, 다들 수업 시작하자. 네. 뭐야? 네. 허빈. 네? 가서 교탁신 가져와. 네. 야, 어떡해. 빈이 쌤한테 완전 찍혔나 봐. 아까 환이랑 싸웠던 게 가장 큰 거 같아. 네 몸이 제일 큰 거 같아. 그건 맞아. 잠깐만.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이번 1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해야 돼. 나 내가 도와줄게. 아, 됐어. 그걸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 것만 혼자 하면 돼 또. 그냥 내가 할게. 자, 그럼 수업 시작해보자. 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분필이 없네 이거? 네! 제가 책상에 갖다 지금 가져올까요? 어, 아니야 아니야. 어, 허빈. 네? 교무실 가서 분필 좀 가져와. 아, 아니, 저 쌤! 그 빈이 방금 교탁 가져오느라고 힘들 텐데 제가 교무실 가서 가져올 거야. 네가 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 예. 갔다 와. 네. 야, 쌤이 빈이 진짜 싫어하나 봐. 교집합, 여집합, 합집합 요 세 가지의 정의는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놔야 된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수험생 지옥이 뭔지 볼 테니까 다들 마음 겁나게 먹고 가도. 아, 하지 말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 네. 야, 꿈순아. 네. 가방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까? 에이, 그럼 가시만이라도 가자, 어? 야, 야, 야. 꿈순아, 야, 진짜 불났냐? 어? 야. 나도 가야겠다. 야, 호빈. 너 괜찮냐? 뭐가? 아니, 너 선생님한테 완전 찍혔잖아. 저게 말이야, 아니 어떻게 학교 첫날부터 선생님한테 찍히냐. 에휴. 괜찮아, 그런 거 신경 안 써. 진짜 괜찮냐? 나 진짜 괜찮아. 선생님 나중에 풀면 되지 뭐. 아니, 급식 안 먹었는데 괜찮냐고. 나 지금 포기져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그래, 얼른 가서 밥 먹어라. 어, 나 먼저 가볼게. 어, 야, 왜, 왜, 같이 가자. 내일 같이 가자, 나 먼저 갈게. 어, 있어. 어, 알겠어. 뭔가 비니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려나? 괜찮을 리가 있냐, 이렇게 배고픈데. 아, 배고파. 아, 야, 저 먹을 거라도 좀 저기, 아니 병원 방을 넣어. 아. 어이, 꼴통! 넌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안 하냐?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아, 진짜요? 아, 나 좀 그만 좀 괴롭혀! 뭘 그만해, 이제 시작! 형! 아, 동생이 형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잘해주잖아! 음료수도 주고, 용돈도 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허빈! 네? 교무실 가서 분필 좀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5만 원 정도면 괜찮은 알바였지. 알바는 무슨. 형, 나 지금 학교 때려치고 알바나 할까? 혼날라고. 아, 왜? 형 혼자 돈 벌면 힘들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 진짜 죽는다. 나 알바로 간다. 야, 허빈, 너 알바하면 죽는다. 나 집에서 봐. 허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잘 지내보자. 뭐야? 왜 방울에서만 느낌이 다르지? 아, 이제 자자.
도대체 뭐냐? 불소라.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어. 이거를 소라 책상에 넣어놓으면 이게 뭐야? 공부 잘하는 법? 내가 알고 싶던 거잖아. 읽어봐야지. 하면서 읽어보겠지? 아, 근데 이걸 어디다 놓지? 우리 학교 책상은 책상 서랍이었네. 아, 참. 아, 캐릭터 붙여놓으면 되겠다. 우리 집도 가까운데 같은 학교 다니면 그런거지. 그런가? 아, 난 또 너가 나랑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나오는 줄 알았지. 아, 야 내가 뭐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아냐? 장난친건데 왜 이렇게 당황해? 뭐가? 어? 편지네? 웬 편지지? 뭐야? 러브레터인 것 같은데? 어? 반여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여자야. 야, 이거 나한테 온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내 책상에 있었는데. 나한테 온 거야. 야, 그리고 책상 같이 있었는데 네 책상 내 책상이 어딨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 내놔. 아, 내 거잖아. 내 거라니까. 이름도 써 있어 여기. 야, 빨리 봐봐. 이름 써 있어. 진짜 여기. 아, 내놔. 줘. 야, 진짜 내 이름 여기 있어. 내놔. 진짜 내 거야. 아. 미비야. 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왜? 심장 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데? 나는 원래 몸에서 나는 소리가 다 커. 방송 소리도 굉장히 크단가? 들어볼래? 아니 괜찮아. 아, 들려줄게. 아니야 괜찮아. 조금씩 말해. 알았어. 저 영구야, 빨리 좀 들어가면 안 돼? 아, 한이야, 나도 전부터 이렇게 좀 돌아가고 싶은데 문이 나만 막잖아. 이거 그럼 움직이지도 않아. 야, 움직이지 않는다고? 어. 잠깐만. 너 운동을 좀 하는 게. 아, 이게 진짜. 야, 너 진짜 전부터. 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너. 안녕, 불소라. 내 이름 김소라야. 앞으로 제대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다. 어, 근데 여기 있던 편지는 봤어? 봤어. 어, 봤구나. 내가 말 걸어도 네가 대답도 안 하길래 이렇게 편지를 연락해 봤는데. 혹시 오늘 끝나고 뭐해? 나 방울이랑 같이 집에 갈 건데. 어? 그 편지. 야, 네가 그걸 왜 갖고 있어? 야, 너 방울이 좋아하냐? 왜 방울이 편지를 쓰고 그래? 아, 그래서 평소에 방울이한테 말 건 거구나? 어? 아니, 네가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아이, 그 편지는 사실 뭐... 잠깐. 저번에 제가 방울이 좋아하는 걸로 장난쳤는데 내가 소라 부른 거 알면. 이 학교 진짜 재밌다.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 반에 소라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근데 그 남자가 질투가 너무 많아. 그건 안 돼. 어, 그거 영구한테 보낸 편지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 아니 진짜야. 아니 그게 영구가 평소에 계속 뭐 먹고 있어가지고 말해도 대답을 잘 못하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그 편지로 오늘 끝나고 운동 같이 가자고 한 거야.
그건 맞는 말이네. 야, 오해할 뻔했잖아. 어? 그러게. 야, 아, 야, 나는 먼저 내려간다. 어, 그래, 가라. 편지. 강호라, 사실 나 너. 아, 뭐라고 써야 하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숙제 잊지 말고 해봐라. 네. 야, 그리고 수업 중에 과자 먹은 김현구. 선생님, 저 과자 안 먹었어요. 아, 맞다. 수업 중에 밥 먹으러 기다리고 너 교무실로 따라와. 네. 아, 다 먹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거야? 아, 나 너무 피곤해. 아, 아직 한 개씩 더 남았네. 아, 아직 편지 가방에 못 넣었는데. 시설 다른 곳에 끌어야 되는데. 어, 저기 UFO다. 어디 어디? 야, 병원아, 저기 UFO. 저기 있다니까, 저기. 봐봐. 야, 세상에 UFC가 어딨냐? 아, UFC 말고 UFO. 장난치지 말고 다음 수업 준비나 해. 알았어. 야, 허비, UFO 어딨어? 어? 야, 네가 봤다며 어딨냐고? 어? 그 딴 건 없어. 아, 네가 봤다고 해도 그런 화를 내고 그래. 얘 놀라게. 아, 편지 넣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하지? 어, 저기 잘생긴 사람이다. 어? 너 지금 나 본 거야? 어, 나 화장실 갈 건데 좀 비켜줄래? 반대편으로 가면 되지 않나? 나도 알아. 뭐야, 괜히 좋다 말았네. 근데 애들은 왜 자꾸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나 쳐다본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아, 너가 갑자기 소리를 들으니까 어? 소리나 쪽을 쳐다본 거지? 아, 진짜. 아, 방울아. 어? 가방에 벌레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진짜! 아, 나 진짜 아, 벌레 너무 싫어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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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나 어디서 봐, 나 어디서 어디서 봤는데? 야, 먼저 했나 보다. 아, 진짜. 아, 죽을래? 진짜 가방 버리고 했다, 야.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아, 맞다. 재환. 왜? 후배님? 선배님, 오늘 청소 당번이세요. 또 저번처럼 도망가기만 해봐. 야, 내가 언제 도망갔다 그래? 도망갔잖아. 아니,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나도 청소했어. 야, 야, 그건 미안하긴 한데, 야, 진짜 몰랐었어, 나는. 뭘 몰라, 알 거야. 너 혼자 해, 이제. 야, 어떻게 혼자 해? 같이 할 거래 소문하고 오지. 아, 아니, 진짜 혼자 해. 어, 왔어? 아, 사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건데 나 너무 창피하고 설레가지고. 너 우리 그날 한 약속 기억하지? 무슨 약속, 자기야? 뭐야, 그 편지 너가 왜 가지고 있어? 아니, 청소하려고 하는데 방울이 자리에 이 편지가 떨어져 있더라고. 이거 방울이 주려고 한 거야? 아니, 그 영구 주려고 한 거야, 영구. 어? 어? 영구한테 편지를 왜 줘? 어? 아, 그러니까 그 어, 그래, 너가 그 예전에 그 영구한테 운동가져 편지한 거 있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 영구랑 옛날에 운동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앞에서 얘기하면 영구가 창피하니까. 그래? 어, 그렇구나. 어, 그래. 야, 나 먼저 내려간다. 어, 이따 가라. 응? 역시 재밌는 애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또 이상한 소문만 날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아, 모르겠다. 뭐야, 고민 상담 독방? 그래, 뭐 어차피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한번 얘기해볼까. 안녕하세요. 요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서요. 막 걔가 갑자기 생각나고 보면 두근거리고 괜히 화가 나서 뭐라 하기도 하는데요. 계속 시선이 가고 또 불러주면 즐겁고 오랜만에 봐서 신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성 친구야. 들어갔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친구예요. 물어보긴 좀 창피한데. 편지요? 고민이 좀 있어. 고민? 무슨 고민인데? 내 얘기야? 아니! 네 얘기는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해결해줄게. 뭔데? 고민 얘기해봐.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솔직히 말 안 하면 다시 너 안 본다. 내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신경이 쓰여. 막 걔가 생각나고 보면 두근거리고 갑자기 화가 나서 뭐라 하기도 하는데 계속 시선이 가. 불러주면 즐겁고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신나서 그런가 봐. 너 얘기는 아니야. 그냥 남자애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 그럴게 진짜로. 믿어줘.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손 좀 놓지. 그래, 그 손은 놓고 얘기해라. 영구야,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그 편지 줬잖아. 옥상으로 오라고. 어?
영구야, 너는 평소에 어디서 그렇게 먹을 게 나오는 거야? 아, 내가 이 학교를 봤는데 책상 안에 책상 서랍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상 안에 두 개 내가 먹을 거를 테이프로 붙여놨지. 아, 거기에 뭐 계속 생각해보니까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옥상으로 좀 올라와 볼래? 뭐 이렇게 아! 더 이상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 그, 나한테 보낸 거 맞아? 아니 뭐 나한테 무슨 니한테 보낸 건가? 어! 아니야! 너한테 보낸 거 맞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맞다! 너 살 빼야 된다고! 진지하게 진짜 살 쪘어! 너는 운동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운동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가면서 나한테 운동을 계속 하라고 그러고. 아니야 너 운동해야 돼! 당장 해야 돼! 너 너무 쪘어! 빼! 아, 빨리 아니, 운동하고 가자! 아니야! 빨리 가고 힘들어! 빨리 가고 힘들어! 힘들어! 아 빼! 아, 힘들어! 야! 살 빼야 돼! 하... 결국 약속 기억 못하나 보네. 저기 잘생긴 사람이다. 너 지금 나 본 거야? 어, 나 화장실 갈 건데 좀 비켜줄래? 반대편으로 가면 되지 않나? 나도 알았어.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기념으로 야식 먹어야겠다. 엄마! 엄마 나 갇혔어! 엄마! 자 지금부터 인수분해 들어가니까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아. 아 뭐야 수업 끝났네. 자 그럼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 아쉽지만 인수분해 지옥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걸로 하자. 다들 고생 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야자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 어? 아주 야자 도망가는 놈들은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야자 전에 급식 나오나요? 아유 저 급식 남친 저걸. 선생님이 이번 주는 석식 안 나온다고 도시락 싸갖고 오라 그랬잖아. 김영구 도시락 안 싸왔어? 아 아니요 이제 싸우기는 했는데 혹시 급식도 먹고 싶어가지고 나오나 해서요. 너 그게 지금 다 도시락이야? 예. 영구야, 너 그러다 죽어. 그만 먹어, 엄마! 아, 그리고 김소라? 네. 너 어머님이 교무실에 도시락 갖다 놨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고. 네. 나도 열심히 해라! 네. 너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걸 너가 어떻게 알아? 야, 나 당연히 알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재미없거든. 아, 진짜야. 네가 좋아하는 것도 다 얘기해봐. 내가 좋아하는 거? 계란을 알랑 볶음김치랑 멸치볶음? 다 안다니까. 응? 뭐야, 진짜 알고 있었네.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니까. 비나 나 좋아하지 마라. 응? 뭔 소리야? 아 계란후라이에 볶음김치 그리고 멸치볶음까지 다 내가 다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야 너 음식이랑 다 좋아하잖아. 나 아주 정확한데. 명 야 너 반찬 안 가지고 밥만 가져왔어. 아 어떡해. 어 야 나는 밥을 안 가지고 반찬만 가지고 왔네. 아 방울아 우리 같이 먹으면 되겠다. 야 너 완전 신수생이네. 어떻게 이 반찬만 가져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요즘 정신이 나갔나 봐. 우락가락하네. 나와라 같이 먹자. 조금만 먹겠어.
싸워가지고. 아니, 영구야. 아니, 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싸웠어? 아니, 급식 아줌마들보다 네가 밥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아. 이거 적은 건데? 뭐?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야, 다이어트가 아니라 벌크업 하는 사람도 이것보단 적게 먹어. 아니, 아무튼 많이 먹어라. 야, 강채야. 응? 너 뭐 안 먹어? 그냥 입맛이 없네. 그래, 그럼 우리 가서 먹는다. 맛있게들 먹어라. 입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입맛이 어떻게 없어? 야. 야, 내가 반찬 맛있는 거 사왔는데 우리 같이 먹을래? 그냥 조용히 각자 먹자. 뭐야 채연, 너 입맛 없다며. 아, 내가 그랬나? 아이, 갑자기 그 입맛이 돌아버렸네. 나? 응. 나 그냥 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부른데? 내가 먹는 것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 영구가 보고 있는 걸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그 체한 것 같아. 응? 야, 영구 봐봐, 먹는 게 코끼리 풀 먹듯이 먹어. 야 진짜다. 아, 먹방 보고 있는 것 같다. 강우라. 어? 77마켓 밥을 뭐 찍어 먹냐? 어? 만숙이 좀 반숙이네. 집에 가서 혼자 반숙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나 샀어. 왜 그렇게 봐? 그냥 신기해서. 뭐가? 사람 밥 먹는 거 처음 봐? 아니 사람 밥 먹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럼 뭐가 신기한데? 그냥 천사가 밥 먹는 건 처음 봐서 신기해. 너 괜찮아? 아 제발 장난 좀 그만 쳐. 친구 아닌데 진짜 천사 같아서 그런 건데. 소라, 야 정국 1등. 아이 저는 뭘 먹다 말고 내가 먹어야겠다. 천사 물건 훔치면 벌 받는다. 이게 천사 물건? 그러면 김소호라 그런데 김소호가 천사? 아 밥 먹다 가서. 영구가 나 무슨 말을 부러뜨린 것 같지? 얘 다이어트 다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야, 뿔소라 괜찮아?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할 얘기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부리지나 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어. 뭔데? 내 앞에 나타난 거. 네가 나타난 뒤로 나 공부에 집중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가 다 짜증나.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신경 꺼줄래? 나는 네가 나타난 뒤로 너한테만 집중이 되고 하루하루가 다 설레. 너 알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네가 나 싫어해도 상관없어. 나 계속 너 좋아할 거니까. 네 같은 애가 100번 고백해도 나 받아줄 마음 1도 없어. 그럼 101번 고백하면 되겠네? 나랑 사귀자. 내가 너랑 왜 사겨? 이제 100번 남았다.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한 번만 더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나 그땐 진짜 안 참을 거야.
화내는 모습도 왜 이렇게 예쁘냐. 볼소라. 못할 것 같아요. 알아. 도시락 먹고 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